그리고 물리적 성질에 따른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연약권은 유동성이 있다. 있죠. 연약권에서 멘틀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암석권은 지각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암석권은 지각과 최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한 딱딱한 영역.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걸 한 글자로 이제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 어? 지각이 있고, 그렇지. 여기서부터 멘틀이 멘틀. 멘틀. 오케이? 여기 암석권. 좋습니다. 지각의 평균 두께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다. 두껍죠.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35km 정도, 해양 지각은 평균 두께 한 5km 정도로 잡습니다. 자, 이런 숫자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 게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참경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하나하나의 작은 방법들이에요. 오케이? 자, 정답 5번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지구 내부에 단면 그림이 또 나왔네요. 네. 그림은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을 나타내는 모시도이다. 자, 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화산섬이 있네. 이건 뜨거운 플룸이겠죠. 얘는 차가운 플룸이 하강에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모시도로 보입니다. 화산섬 동그라미 기억은 주로 유무남질 마그마 분출 아니죠. 자, 이렇게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압력 감소에 의해 형성되는 마그마는 주로 SiO2 함량이 적은 고철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분출합니다. A는 뜨거운 플룸 맞고요. 플룸의 상승과 하강 운동은 멘틀 전체 규모, 그렇지. 전체 규모로 나타납니다. 오케이? 1번 문제에 나왔던 연약권에서의 멘틀 내류는 상부 멘틀의 운동에 의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플룸 상승과 하강은 더 커다란 규모의 멘틀 전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정답 4번, 니은디 굿. 자, 뭐, 넘어가도 되겠죠? 좋아. 3번. 해류 문제인데. 다음은 우리나라 조경수역을 형성한 해류 A와 B와 그 근원이 되는 해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일단 쿠루쇼 해류에서부터 쓰시마 난류가 갈라져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동안 난류가 뻗어 나옵니다. 동안 난류. 그리고 연해주 한류에서 북한 한류가 갈라져 나오고요. 북한 한류와 동안 난류가 만나는 요 지역이 조경수역이 되는 거지. 그죠? 동안 난류는 A에 해당하고, 영양염류는 난류보다 한류 쪽이 좀 더 많다라고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 A가 B보다 적고요. 조경수역의 위치는 여름이면 얘가 좀 더 세게 치고 올라가거든. 좀 북상하고. 겨울이면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게 돼요. 따라서 조경수역의 위치는 연중 조금 남북 방향의 변화가 있다. 오케이? 자, 정답 1번인데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사실 이 쓰시마 난류라는 말로 표현돼서 들어있어요. 본문 자체가. 근데 사실은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쓰시마 난류라고 쓰기보다는 요거 대마 난류로 바뀌는 게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이랄까 뭐랄까 이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이 배우는 그 EBS 연기 교재에도 전부 다 대마 난류 라고 용어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시마 난류, 대마 난류 혹시나 두 개가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게 아니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학교에서는 어떤 걸로 배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길게 보고 수능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대마 난류라는 용어를 같이 챙겨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쓰시마 난류, 대마 난류 같은 거다. 좋아, 정답 1번 넘어가고요. 다음 네 번째. 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는 두 관측소 AB를 나타내는 것이다. AB, 그래요. 기역의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함께 나타난다. 그렇지. 이때 이제 강한 비가 내리고 강한 상승기류로 인한 우박이 형성될 수도 있죠. 다음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지나면서 불안정해지면 폭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폭설은 특히나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지나면서 불안정해지는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좀 더 자주 나타나요. 알겠지? 물론 이제 동그라미 니은은 폭설이라는 두 글자를 대체하는 그런 문자잖아요. 디귿보기를 읽을 땐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폭설은 A보다 B에서 자주 관측된다를 읽고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게 맞아. 근데 부산이잖아, B가. 이거 지금 부산에 거주하신 분들도 강의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이 동네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네 눈 별로 안 오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눈 구경하기 진짜 어렵지 않나? 그거예요. 따라서 폭설이
부산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경륜. 괜찮습니까? 그래서 서해안 지역의 폭설은 여기 충청남도, 전라북도 이쪽 서해안 지역의 폭설이 이 니은 부기와 같은 양상으로 잘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 강릉이라든가 이런 데도 눈 장난 아니게 내리잖아요, 그죠? 그지? 그런 경우는 이제 동해안에서 동풍결 바람 불 때 태백산맥이 딱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상승 기류가 나타나면서 구름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동반되는 편입니다. 근데 부산 지역은 그래요. 눈이 잘 안 내리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 좋아. 됐고 넘어갑니다.